경북 북부 지역 고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골동품을 훔쳐온 4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범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택 대문으로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뒤이어 또 한 남성이 따라 들어오고 한참을 서성이다 빠져나갑니다. 며칠 뒤 새벽 같은 장소에 복면을 쓴 남성 두 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엔 안채까지 들어와 곳곳을 살피고 인기척이 있는지 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400년 전 형성되고 현재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의성 김씨 집송촌인 이곳에 도지정 문화재급 고택 두 곳의 골동품이 도난당했습니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봉화와 의성 문경 등지의 고택을 돌며 괴짝된 620여만 원 상당의 고가구를 훔친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주간에 고택을 돌아다니면서 사전 답사 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해서 골동품을 절취했습니다. 고택에 있는 한옥마을이 담이 낮거나 대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고 거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점을 노린 겁니다. 요새도 무서워서 남의 집에 가자고 아침으로 옵니다, 내가. 뭐 심한 집에는 이 문짝도 뜯어간 데도 있어요. 집집마다 젊은 사람도 없으니까 다 노인네면서 뭐 들어왔다가 잡힐 염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경찰은 공범 44살 박모 씨와 작물범 46살 김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